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DJ 듀오 마티스 앤 샤드코와 한국인 프로듀서 레이든의 협업 작품이죠. 라인 미업에 사용된 사운드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MBC 아카데미 회원분께서 질문을 또 주셔서요.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all,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낯익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촬영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장르는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고 밝히고 있게 되겠어요.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의 특성상 좀 웅장하면서도 약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 편성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파트가 끝나고 두 번째부터는 리듬 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빌드업이 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곡의 드랍 패턴을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전형적인 스네어의 빌드업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스 사운드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확 펼쳐지는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회원분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리드 라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저희 MBC 아카데미 여러 강좌에서 이런 식의 사운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봤는데요. 노래를 하나 더 들어보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프로듀서 제드의 I Want to Know가 되겠습니다. 피처링은 셀리나 고메즈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도 잠깐 들어보실게요.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는 제드 특유의 요 사운드. 신스로 만들어진 이 코드 사운드가 라인 미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큐베이스를 이용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DAW 아무거나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BC 아카데미에 있는 큐베이스 강좌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용되어진 악기 같은 경우는 세럼이 되겠는데 세럼 강좌도 같이 참조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패턴 같은 경우는 세럼이 아니고도 뭐 사일런스라든지 스파이어라든지 여타의 신스로도 다 재현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더불어 같이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좋아요. 큰 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EDM 장르의 곡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프레이즈가 나타나고 레이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두툼하고 강력한 사운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중심 사운드가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레이어링이 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같이 들어보실게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탑 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리드 라인과 그리고 코드를 표현하고 있는 신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지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두 다 기반은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에서도 배워보셨다시피 슈퍼소 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도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대부분의 EDM 장르의 곡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번 배워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단순히 소우투스파형만 합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운드는 이렇게 세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슈퍼소우 사운드의 기본이 되는 이 두 가지의 소우투스파형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즌을 통해서 조금 더 두툼하고 디튠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와이드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르게 한 건 없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오실레이터를 준비를 해주고 한 가지 특징점이 있다면 전체의 엔벨로프
세럼 같은 경우는 앰프 엔벨로프가 엔벨로프 1이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짧은 서스테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디케이도 약간 짧죠. 그리고 릴리즈는 조금 길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리드 라인의 길이가 여음은 이때 계속 지속이 되는 라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런 식의 엔벨로프 세팅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얘랑 얘만 같이 들어볼까요? 이런 식의 세팅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사용되어진 사운드도 마찬가지 슈퍼소울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면서 유니슨과 디튠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용되면 과도하게 CPU가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사운드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서 두 가지의 값들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테이프 스탑 이펙트가 작동이 되고 있음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만 일단 들어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 체인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더킹 효과를 줬죠. 앞을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적절하게 얼만큼 사운드가 퍼질 것인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디튠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 더 이제 미디 트리거가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면 이런 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좌를 통해서 배워보셨을 내용인데요. 룸메쉬 FX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2를 눌러서 볼까요? 그러면 룸메쉬 FX가 지금 인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미디 트랙에서 아웃풋을 위에 있는 채널로 어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리거 되는 노트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런 식의 두 가지의 사운드를 큰 축으로 해서 나머지 보강이 되는 레이어링 된 사운드들이 이제 겹쳐져서 원곡을 이제 구성되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다시 한번 원곡만 들어보게 되면 위에 있는 리드 라인이 들리시죠? 요거를 이제 슈퍼소울 사운드를 이용해서 리드를 하나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빼놓으실 수가 없는 게 이펙트 세팅이 되겠죠. FX를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서 적절하게 이펙트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공간감 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계열인 리버브와 딜레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이 좀 들쭉날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프레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게인 매칭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의 리드 라인을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드를 표현하는 슈퍼소울 사운드를 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테이프 스탑 효과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테이프 스탑 효과를 이런 식으로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룸메쉬 FX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직 같은 경우는 바운스 인 플레이스를 통해서 슬로우다운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에이블톤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즈를 쭉 다운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스탑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운드를 축으로 해서요. 나머지의 사운드들을 점점 레이어링을 해서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 MBC 아카데미의 여러 송라이팅 강좌를 통해서 이런 식의 하우스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는지 더불어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